대학교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공감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토론을 요청하셔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 수립이 막바지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실 텐데 국토부에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5천 명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그 GTX 사업이 성공과 또 공약력 정차가 기본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부터에 전달을 했고 또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더욱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또 시민들의 생각이 전달되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의향력을 중심으로 한 처음에 기획 단계와 지금의 입장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 택지 개발 사업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놓고 2023년 정도에서 2만 원 넘는 주택이 신청됩니다. 또 지난 3월 달에 준공한 의향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평지구 지원시설부지, 원암지구에 대한 지원시설부지, 또 ICD에 대한 통합기획, 거기에도 변화되는 사항들, 특히 레슬레파크가 날로 건강객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향력 GTX 정차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의향력 정차는 뭐 시설비가 최소로 드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졌고 또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기술적 적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1개 지자체에서 정차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향력 유일하게 그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 군포 인근의 군포 시장을 만나서 함께 상호 협력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아마 상생협력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 의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GTX 사업의 목적은 아마 서민 주거 복지 구현에 큰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의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단지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서민 주거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의향력 주변, 의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LH 사업들을 놓고 보면 아마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면 의향력만큼 많은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만 해도 고천 행복타운, 올해 시작되는 초평 원암지역, 내년에 시작할 청계이지구, 기이 설치된 청계마을, 숲속마을 이렇게 보면 여섯 개 단지가 조금 이 LH에서 전인 주거 단지를 만들어놨어요. 임대가 거의 70%씩은 이러한 전인 주거 복지를 갖다가 대중교통에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GTX가 만들어진 건데 그 가장 적합한 도시가 저는 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박수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의향이 필요한 거라고 하고 기본 계획에 담아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그냥
형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GTX 사업 목적에 맞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 구현을 실현하는데 꼭 알맞은 의향과 정체가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복을 하고요. 구호 한 번만에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GTX 의향력 정찰을 강화하라!
안녕하십니까. 부안시의회 의장 윤대중입니다. 3번 더회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월린의 세종시에서 수도권 강역 극행철도 시민노선의 공항력 정찰을 위해 공청회를 참석해 주신 주재자 및 관계자 여러분과 공청회를 위해 애써주신 시간, 공항시간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안시는 현재 전국 유일 철도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기초 자치 단체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기술연구원, 호래인재개발원, 철도박물관 등 세계적 수준의 직적화된 철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안역은 우리시에 있는 유일한 역입니다. 부안역 중심으로 동쪽에는 부안시 후곡동, 서쪽에는 군포시 후곡동, 남쪽으로는 수원시 입곡동과 강수동이 인접하여 있고 1905년 경부선 역사가 건설된 이래로 인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1호선으로서 공항시는 물론 인근 군포시, 수원시 주민들께서도 교통의 수혜를 갖고 있는 우리의 공항역입니다. 또한 공항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극경된 공공택지개발사업과 3개로 신혼휴양형 뉴스테이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택지 분양 등 총 면적이 145만 제곱미터로 2만 7천여 명의 신규 주가 배표 있는 부안역의 GX 노선이 정차한다면 서민들의 혜택이 주어질 것을 명약 가능한 일입니다. 산업적으로도 현재 부안역을 중심으로 현대 자동차 연구소, 부안 IC 터미널과 국가물류센터 그리고 얼마 전 준공된 공항테크노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테크노파크는 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천억 원의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 LH는 대도시권 강력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분할 개발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ICD 터미널, 공항 테크노파크 등 산업 교통 수요와 신규 입주 수요가 겹치는 점과 영동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이 예고되는 점을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부안시는 지난 3월부터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GTX 신호선 응원역 정차 사전 타당성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역 중간 결과를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록 편입, 분석 결과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GTX 신호선 역간 평균 거리가 8km인데 비해 금정에서 수원역간의 거리는 14km로 평균 거리가 길어 응원역에 정차하여도 표준 속도 저하가 미비하여 정차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응원시 의회는 후반기 첫 개정 활동으로 수도권 광역 공행철도 신호선 응원역 정차 기본계 관여를 위한 첫 결의안을 발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응원시 의회는 부안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민연구 수립업 단기 이에 군포시의회와 연결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GTX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넓힐 수 있는 부안역 정차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로 재편하는 현 시점에서 부안역은 절대로 소에 비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입니다. 이런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응원시 의회는 응원시와 더불어 시민의 영혼을 담아 반드시 응원력 정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GTX 신호선 응원력 정찰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